네, 또 이러한 수급적인 특징이 오늘 시장을 어떻게 움직여줄까요? 두 분의 전문가님 모시고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님, 외제앱의 이권희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벌써 금요일 시장입니다. 지금 오후장 금요일 기준으로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두 분 다 지금 수급적인 특징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세, 외국인 투자의 변동성을 좀 이야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 또 지금 시장 상황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희 대표님, 지금 시장은 네.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코스피 같은 네. 경우는 전고점을 뚫을까 말까 망설이는 상황이고요. 네. 또 이제 삼성전자로서의 쏠림으로 인해서 조선주와 삼성전자, 뭐 일부 뭐 글로비스, 현대 자동차 기업들 정도만 지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나머지들은 좀 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이제 아까 제가 외국인들은 코스피 사는데 왜 판다고 얘기하냐 이렇게 네. 얘기하시는데 예. 에코프로머티가 오늘 2대주주 블록딜 여파로 14% 이상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좀 흐름을 바꾼다라고 했던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에코프로머티의 이런 센티가 안 좋아지면서 에코프로 BM도 한 4% 빠지고 있고요. 에코프로도 1.3% 이상 빠지고 있는데 2차 전지 관련된 전반 종목들이 한번 조정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오히려 지금 중소형주 변동성이 확대되는데 이 매도의 주체가 외국인으로 좀 뭐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기관들도 지금 동반해서 순 매도를 하고 있죠. 코스닥은 오히려 지금 전고점을 뚫으러 가는 게 아니라 한번 쉬어가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시총 상위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바스켓으로 좀 던지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종목들, 개별 이슈 있는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지금 코스닥이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코스닥을 조금 덜어내는 외국인들이 덜어내는 하루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안에서 외국인이 좀 덜어내고 있는데 가장 큰 매도세를 보이는 섹터가 2차 전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때문에 코스닥이 더 흔들리고 있고 이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의 매물이 좀 많이 출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흐름 안에서 어떻게 오늘 시장 계속 흘러가게 될지 시장 마무리 어떻게 될지 저희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표님 오늘 시장 지금 시장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뭐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것과 네. 동일하게 지금 시장 자체가 이제 오늘은 마찬가지로 외국인들도 이제 코스피에서 일부 매수를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종목에 대한 차별화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다 말씀드릴 것 같고요. 이 차별화의 개념은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는 그러니까 수익성이 높았던 그러니까 탄력이 높고 변동이 컸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은 오히려 과감하게 종목을 좀 교체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러니까 인덱스화되어 있는 종목들을 좀 중심으로 순매수가 좀 유입됐다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동안에 조금 단기적인 차익에 중심을 좀 주고 그동안 이제 변동성이 높았던 종목들을 우선 매도하는 경향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뚜렷하게 이제 좀 매수를 강하게 하고 있다는 느낌보다는 그러니까 수익화를 하게 되면서 조금 이제 전략적인 움직임을 좀 변경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결국 이제 이런 시점에서 이제 가장 조심하셔야 될 거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투자를 하실 때 그러니까 이 종목에 대해서 수급이 많이 빠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주가의 탄력은 높지만 오히려 여기에서는 뭐 개인들 간에서의 폭탄 돌리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접근하실 때는 지금 현재 이 종목에 대해서 신용잔고가 얼마나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에 의해서 매수세가 얼마나 지금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지 부분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종목 살펴보실 때 주가의 흐름 당장의 상승세보다 자세히 살펴보시면서 뭐 개인의 수급세는 어떨지 외국인과 기관의 흐름은 어떤지 좀 체크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안에서 신용잔고도 좀 꼼꼼하게 체크해보시면서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저희는 잠시 후에 해당 종목 관련된 수급 관련된 특징주는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그럼 저희는 최윤호 앵커와 함께 지금 기관과 외국인의 특징을 보이는 종목들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각 외국인들의 수급입니다. 오늘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더불어서 SK하이닉스 그리고 우선주 HD현대일렉트릭 다섯 번째로는 HD한국조선해양 올라와 있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봤더니 에코프로머티를 오늘 시장에서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LG화학 올라와 있고요. 코스모 신소재 세 번째, 네 번째로는 SKC, 다섯 번째로는 SK텔레콤 현재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도 외국인들의 수급이 꾸준히 연속성이 확인되는 기업은 SK하이닉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안에서의 수급은 어떨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리노공업을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매도와 매수를 계속해서 오고 갔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매수 우위 현재 포지션으로 일관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TNL, 세 번째로는 태성, 네 번째로는 펄어비스, 다섯 번째로는 레이크 머티리얼즈 올라와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봤더니요. LS 머티리얼즈 가장 첫 번째 올라와 있고 오늘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실리콘2 덜어냅니다. 세 번째로는 HLB, 네 번째
번째로는 마녀공장, 다섯 번째로는 VT 올라와 있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화장품주 중심으로 좀 매도가 아주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 투자자의 수급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기관 투자자들은 코스피 안에서 현대모비스를 가장 많이 매수합니다. 오늘 두 자릿수의 급등 흐름을 현재 현대모비스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주사격인 이 현대모비스가 이 정도로 오르는 것은 정말 오랜만인 것 같은데 오늘 시장에서 강력한 매수 들어옵니다. 두 번째로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세 번째로는 LG 에너지 솔루션, 네 번째로는 APR, 다섯 번째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올라와 있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봤더니 외국인들이랑 좀 다르네요. 오늘 시장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매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LG화학은 외국인 기관 모두 다 쌍끌이 매도 나오고 있고 네 번째로는 셀트리온, 다섯 번째 LG화학 올라와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코스닥 안에서의 수급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는 TCK 가장 첫 번째 올라와 있고요. 펄어빗 오늘 기관도 삽니다. 세 번째로는 실리콘2, 외국인들을 팔지만 기관은 삽니다. 네 번째로는 PNT, 다섯 번째로는 이오테크닉스 올라와 있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봤더니 오늘 핫한 기업이죠. 그리드위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에코프로 BM,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젤시스 메디컬입니다. 어제까지는 매수 우위를 점했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매도하는 흐름 현재 나타내고 있고요. 네 번째로는 나노신소재, 다섯 번째로는 유일로보틱스 올라와 있습니다.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기관과 외국인이 많이 담아내고 덜어내는 종목들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두 분의 전문가님들은 어떤 종목을 수급적 특징주로 보고 계신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덕호 대표님께서는 서현이어와 폴라리스 오피스, 그리고 이건희 대표님께서는 토니모리와 하나엔진을 오늘 특징주로 잡아주셨습니다. 이 종목들 좀 체크를 해 보도록 할 텐데 저희는 서현이어부터 출발을 해 보겠습니다. 서현이어 뭐 어제 이어서 그제 그리고 3일간 주가 흐름이 좋습니다. 지금 수급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이제 외국인들이 오늘은 조금 장중에 일부 매물을 좀 내어놓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지난 3일 동안 이제 탄력들을 좀 붙게 되면서 외국인들이 좀 굉장히 상당히 선호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고요. 일단 서현이화라는 기업 자체는 우리가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현대차가 포니를 만들 때부터 그러니까 50년 넘게 그러니까 50년째 이제 계속 이제 현대차와 협력 관계를 갖고 있던 파트너비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현대차 인도 법인이 이제 인도 증시에 상장을 하게 된다 이 부분들도 한몫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모디 총리가 이제 사면임을 성공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서 이제 이번 연임 전, 그러니까 2연임 때 당시에 이제 발표를 했던 정책 중에서 이제 해외에 있는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에 대해서 차량을 수입을 할 때는 현지에 공장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관세를 일부 많이 각감해 시켜주겠다라는 정책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현대차에 대해서 이제 영업을 계속 해왔던 서현이화 입장에서도 상당 부분 많이 유리한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다는 부분이 특징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외국인들이 좀 최근에 이제 인도에서의 선거 시작 이후에 종목별로 좀 목석이 가려지기 시작하면서 현대차 그리고 관련 종목 들이 좀 많이 접근되는 것 같습니다. 뭐 코리아 FT 같은 경우에도 이제 최근에 전기차 시장 쪽만 많이 부각이 되다가 다시 한번 하이브리드 차량이 부각이 되면서 좀 소폭의 반등이 좀 일어났는데요.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인도 내 현지 법인들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 조금 단기적으로 수급이 좀 많이 몰려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인도에 이미 선 진출했던 기업들조차도 이제 외국인 보유율 같은 경우에는 뭐 적게는 뭐 5%, 많게는 뭐 20% 이상까지도 상당히 좀 폭이 넓게 갖고 있는 종목들이다 보니까 사실 쉽게 매물이 좀 나오지 않았던 특징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주가 변동 자체가 오히려 확연한 뚜렷한 이벤트가 없는 경우에는 조금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였던 경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서현이화가 또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사례인데 그래도 다행스러운 거는 이번에 이제 2022년도에 그러니까 인도의 자동차 시장이 이제 미국과 중국을 이어서 판매 3위의 국가로 등록이 될 정도로 성장성이 굉장히 탄탄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이는 이제 그럼 앞으로 우리가 경쟁을 해야 될 대상 중 하나는 어떻게 보면 테슬라 공장의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순수 전기차 시장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에서는 현대차가 갖고 있는 이 하이브리드 차량 그리고 내연 차량에 대해서의 강점들이 조금 더 부각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서현이화는 사실 뭐 전기차 부분이든 내연기관 부분이든 오히려 지금 어떤 시장 쪽이 먼저 가느냐에 대해서 크게 옥석을 구분할 필요는 없는 섹터다 보니까 여기에 중립지대로서 이 서현이화라는 종목을 한 번 더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1분기에 완성차에 비해서 이 자동차 부품주가 좀 주춤한 주가적으로는 좀 부진한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언제 움직여줄까 하는 기대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잘 살펴보면 부품주 안에서 종목의 차이가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옥석 가리기가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은데 서현이화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의 인도시장 확장 그 모멘텀에서 좀 힘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어제 오늘 보이고 있는 상승세에서 수급적인 측면까지 더해져서 어떻게 더 힘을 받을 수 있을지 계속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이건희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토니모리, 뭐 화장품 뭐 토니모리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싶습니다. 오늘 신고가 경신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신곡과 경신한 종목 잘 안 갖고 나오는데 네. 예, 오랜만에 갖고 나온 이유가 네. 저 예전에 이제 VT라는 종목 기억해 보시면 이제 마이크로 니들 관련돼서 네. 뭐 마이크로 니들 관련돼서 이제 다이소 중심으로 해서 폭발적인 판매가 일어났죠. 특히 이제 일본 쪽에서도 이제 좋았는데 제품 하나가 잘 되니까 그 회사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근데 토니모리는 원래 용기를 만들던 회사입니다. 예전에. 근데 이제 용기에다가 화장품을 넣기 시작하면서 일시적으로 주가가 굉장히 상장하면서 굉장히 급등했던 종목이고 상장 시 가격이 공모가만 32,000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15,700원이죠. 예, 그래서 5만 원 넘게 수정 주가로 보더라도 5만 원 넘게 올라갔다가 지금 몇 년 떨어졌냐면 내리 9년을 빠졌습니다. 주가가 이제 연봉을 보면 그냥 계속 음봉만 나오다가 이제 올해 처음으로 이제 머리를 들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작년부터 이제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요. 올해는 한 180억에서 2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낼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 연봉과 월봉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이제 뭔가 탈출하려는 신호를 보여줬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지금 밸류에이션 비싸지 않냐? 이제 실적이 좋아지면 밸류에이션은 어차피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자회사 중에 하나가 이제 있는데 여기 토니모리 자체 브랜드 말고 자회사 브랜드로 해서 나가고 있는 그 레티놀 제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가코스라고 하는 100% 자회사인데 이 레티놀 제품이 지금 또 엄청 잘 팔리고 있다. 지금 없어서 못 판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레티놀은 비타민 A 성분으로 이제 피부로 탄력을 좀 좋게 해주는 이제 크림이 그런 성분을 갖고 있는데 이거를 화장품에 접목을 하는데 항상 이런 그 영양 관련된 크림들을 보면 뭐 유행을 많이 타죠. 근데 이게 레티놀이 또 지금 다시 유행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용량을 좀 작게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또 다이소라든지 이런 올리브영 쪽에 입점을 하고 있는데 올리브영도 지금 매장을 늘리고 있고 다이소도 화장품 코너를 점점 확대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판매 추이는 더 좋아질 걸로 보이고 조정이 나오면 좋겠지만 조정이 나올 시엔 좀 매수를 해보셔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리브영도 점포를 거의 한 40-50% 증가시키려고 지금 준비 중이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지금 CJ가 그 전에 올리브영 지분을 매각했던 부분들을 도로 투자했던 부분을 도로 사왔다라는 부분, 투자를 받았던 부분들을 도로 사왔다는 부분이 아 이래서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앞으로 화장품이 지금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예전에 2015년에 비하면 아직도 다 밸류에이션들이 굉장히 쌉니다. 네, 그때는 아모레퍼시픽이 뭐 PER 45배, 50배까지도 갔었으니까 물론 거기까지는 안 가겠지만 일단 지금 자리는 전반적으로 화장품들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자리다라고 생각하시고 대응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토니모리 뭐 사실은 지금 20, 30대 여성들한테는 익숙한 브랜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10년 전에 좀 엄청난 인기를 얻고 그 이후로 인기도 그렇고 주가도 힘을 내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10년 전에 명성을 다시 찾을 수 있을지 그런 사실 이렇게 신고점 경신하면서 쭉쭉 올라가니까 좀 겁이 나기도 하거든요. 근데 또 VT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셔서 VT의 흐름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입니다. 지금 토니모리 어떻게 더 힘을 내줄 수 있을지 계속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럼 저희는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 김덕호 대표님의 폴라리스 오피스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0.39%, 0.51% 상승세 강보합 지나가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수급적인 측면은 우선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폴라리스 오피스를 네. 비롯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폴라리스 오피스보다 오늘 시장에서는 폴라리스 AI가 조금 더 탄력을 받는 모습이긴 합니다만은 그동안은 우리가 이제 AI 종목들 특히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이라고 하면 사실 주가가 거의 대부분이 부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게 어떻게 보면 뭐 인스웨이브 시스템즈 같은 경우인데 그러니까 실제로 뭐 UX, UI 부분들에서 사업 매출을 굉장히 탄탄하게 만들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최근에 반등은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 AI 소프트 부분들이 왜 그럼 그동안 외면시 됐느냐라고 한다면은 사실 작년도부터 해서 이제 샘 올트먼을 중심으로 오픈 AI 서비스를 이제 확장을 하게 되고 여기 이제 GPT 스토어까지 많은 기업들이 이제 참전을 하게 되면서 이 AI 시장에 대해서 기대감들은 이미 연초에 좀 상당 부분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실제로 이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는 아마 연초에 투자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후에 조금 더 탄력이 좀 빨리 받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애플 인텔리전스가 발표가 되면서 이제 문서화 부분에서 이제 사무 자동화 그리고 이제 사무 간소화 여기에 이제 집중이 되기 시작하면서 문서 관련 종목들 특히 이제 챗봇 관련 종목들이 조금 한 번씩 주가가 좀 들썩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애플 인텔리전스에서는 뭐 이미지라든가 영상 파일 제작 이런 부분들보다는 조금 더
문서를 다루는 데 특화가 되어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고 특히 이제 자체적으로 애플이 개발하고 있던 생성형 AI 서비스가 아니라 GPT-4를 연계를 해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식으로 가다 보니까 여기 이제 국내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문서에 특화되어 있던 대항마 역할을 해주던 이 폴라리스 오피스에 대한 수주 부분들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일단 폴라리스 오피스 AI도 이번에 GPT-4가 이제 출시하게 되면서 5월 16일자에 마찬가지로 이 서비스를 이제 같이 적용을 하게 됐는데 기존 모델 대비했을 때는 이제 반응 속도가 약 2배 정도, 그러니까 더 빠르게 회복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이 반응 속도가 이제 최소 232mm, 그러니까 평균 320mm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게 실제 사람과 대화하는 속도의 수준으로 바로 응답이 가능한 점이 강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폴라리스 오피스의 좀 기대 부분을 봤을 때는 이미 이제 3월부터 계속 이제 수주가 들어왔던 뭐 행정부에서 지금 주관을 하고 있는 특히 이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 서비스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지금 진입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서비스 활성화 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뭐 다른 소프트웨어 종목들을 좀 보시기보다는 우선은 이 폴라리스 오피스가 조금 더 대장격으로 좀 먼저 반응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급 부분들도 사실은 폴라리스 오피스가 실질적으로 영위하는 부분들에서 AI 부분 같은 게 폴라리스 AI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실총 규모에 좀 차이가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범위가 좀 넓게 좀 진행이 되는 부분들은 폴라리스 오피스. 반면에 내가 좀 AI 소프트웨어 쪽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폴라리스 AI 종목을 조금 구별해서 투자하시는 것을 권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폴라리스 오피스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로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데 소프트웨어 대장주로 꼽히는 만큼 그 해당 분야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폴라리스 오피스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건희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은 한화인진입니다. 오늘 네. 또 강력한 종목만 가져와 주셨네요. 이 종목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수급 특징주니까 네. 예, 수급이 많이 들어온 그렇습니다. 종목들. 네. 예. 한화인진 오늘 급등했는데 장 초반부터 급등하면서 특별한 뉴스는 없었는데 급등하면서 최근에 리포트 좋게 나오고 있긴 합니다. 조그마한 박스권을 뚫고 지금 신고가 영역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거래량이 의미 있게 터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한화인진 왜 이렇게 올라갈까? 한화인진 끌어올라가면 물론 조선주 오늘 전반적으로 다 좋습니다. 좀 쉬다 보니 다른 이제 여러 지금 중형주들이 지금 돌아가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조선주들이 이제 한번 차례가 돼서 지금 올라가는 과정에서 한화인진이 더 치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앞으로 그럼 한화인진 뭐가 좋아지냐라는 부분인데 예전에 HSD 엔진이었습니다. 이게 한화그룹에 인수가 된 거고 이 우리나라의 그 선박용 엔진을 만드는 회사가 뭐 STX 엔진도 있고 한화엔진도 있고 하지만 중대형 엔진 중에는 한화엔진이 거의 독보적이죠. 현대중공업 내에 있는 엔진 사업부를 제외하고 그러면 현대 계열들은 대부분 현대 걸 쓰겠죠. 근데 나머지 삼성중공업 그다음에 그 한화오션은 다 여기 거 써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의 많은 회사들도 중국의 많은 조선소들도 엔진을 직접적으로 만들지 못하는 회사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갖다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엔진의 가장 큰 거는 이제 물론 배가 잘 팔리니까 수주가 많아지니까 엔진 물량도 당연히 늘어나고 있는 거고요. 최근에 이제 영업이익률도 급격하게 돌아서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 이제 이중연료 엔진이라든지 친환경 엔진 관련돼서 수요가 지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새로운 엔진이는 항상 더 비싸게 받겠죠. 그래서 더 비싸게 받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면서 마진율도 높아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중장기적으로 이제부터 좀 엔진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동반에서 세진중공업 같은 조선 기자재들도 같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오랜만에 자동차 부품, 조선 기자재 이런 쪽도 지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한화엔진 역시 이렇게 또 수급까지 뒷받침해주면서 주가의 흐름까지 좋습니다. 이러한 흐름 어떻게 이어지게 될지 이러한 상승세 계속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오늘 두 분과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